Nice Game TV.챔프 알뜰 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이제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부 직스 확인해 보셨죠? 정말 좋은 챔프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더 놀라운 건 말이죠. 마스터 E 할인된 거보다 더 쌉니다. 마스터 E는 원래 싼 챔프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스터 E가 없나요? 바로 구매하세요. 할인 안 해도 싸다는 거. 바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스터 E 상향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구매하세요. 직스도 이기고 니달리도 이기고 자체 힐도 있고 그렇습니다. 260RP 450IP로 판매하고 싸고가가 원가 챔프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킨도 다섯 개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마스터이 게다가 상향 예정 유망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마스터이 이제 할인될 때를 기다려봅시다. 지금 구매하지 마시고 할인될 때 지금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셔도 됩니다만 그렇죠. 할인되는 날이 언젠가 올 거라는 거. 할인될 때는 더 세진다라는 겁니다. 더 싸고 세집니다. 상향 예정이에요. 곧 매진 임박입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챔프를 한번 일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즈. 네, 일단 상점을 한번 가볼까요? 상점 가셔서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챔피언 세일 구매하기. 그래서 할인 중 왼쪽 할인 중 하면은 이제 세 개로 뜹니다. 피즈는 가지고 계시네요. 피즈는 갖고 있습니다. 피즈 한번 눌러볼까요? 네, 피즈는 역시 주문력 그리고 네.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암살자 근접 전살. 근접 챔프예요. AP인데 근접. 자 스킬을 보죠. 영리한 싸움꾼부터. 피즈는 동영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베일에 쌓여 있다라는 거죠. 아니죠. 패시브는 동영상이 따로 필요 없는. 이거는 동영상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원래 없습니다. 예, 이건 없습니다. 베일에 쌓여있고 맞아요. 해저 심해에 살던 이거예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심해에 있는 앤데. 자, 피즈는 재빠른 몸놀림 덕택의 유닛 충돌을 무시합니다. 이거 보세요. 유닛 충돌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미니언이 길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피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게 커요. 기본 공격에 맞을 시 피해를 덜 입어요. 덜 입는다는 겁니다. 라인전에서 최강. 평타는 맞아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안 맞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죠. 맞아도 괜찮다. 덜 아프다는 겁니다. 덜 아프다는 거예요. 네, 성게 찌르기 한번 보도록 하죠. 큐 간단합니다. 앞으로 일자로 똑 쫙 돌격하면서 피해를 봐요. 이렇게 그냥 피해를 주는 거예요. 간단해요. 쭉 쉽죠. 통과 쫙 관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표를 찌르고 대상을 뚫고 지나갑니다. 굉장히 아프겠죠. 그렇다면 이게 여러 명 있으면 여러 명도 그냥 뚫고 그냥 지나가. 뚫고 들어가는 그냥 거. 그냥 다섯 명 있으면 다섯 명 다 데미지를 쫘라락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명지 발생 효과가 또 발동이 됩니다. 그렇죠. 심해석 삼지창 볼까요? 심해석 삼지창 이거는 적이 이른 피리에 이른 체력에 비례한 추가 마법 데미지를 줘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자 삼지창 적이 큰 상처를 입힙니다. 큰 이게 상처가 크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작은 상처가 아니에요. 작은 상처 주지 않아요. 큰 상처는 마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첫사랑에 입은 그 상처만큼의 자 넌 못생겨서 싫어 그 정도급의 큰 상처예요. 적이 잃은 체력에 비례한 추가 마법에 한마디로 더블의 데미지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블의 데미지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주 딜 스킬이에요 이게 바로. 결국 AP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세진다는 거. 더 큰 상처를 입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땅 라이즈 파 이게 푸시 뜨죠 저거? 뜨죠? 아프다는 게 아프죠? 피가 촐촐? 예. 바로 이겁니다. 장난치기 제간둥 요게 피즈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대표 스킬 장난치기 재간둥입니다. 이렇게 하고 딱 아, 네. 네. 장난치기가 뛰어오르는 거고 이제 재간둥이가 떨어지는 거. 그렇죠. 그 피즈가 자신의 창 위로 뛰어올라서 목표로 지정할 수 없게 됩니다. 누적 상태가 돼요. 저 상태에선 이 상태에서 피즈는 땅을 내리치거나 다시금 뛰어오를 수 있다. 그렇죠. 딱 점프해서 이때는 야 데미지도 주고
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무적 스킬을 다 흡수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벽도 뛰어넘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궁극기입니다. 미끼 뿌리기. 미끼 뿌리기. 보시면 이제 딱 맞으면 한번 튀어 오르면서 내려오면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그렇죠. 보시면 마법 물고기를 풀어뒀는데 물고기라고 얘기하기 상어거든요. 그렇죠. 이속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걸리면 도망 못 간다는 겁니다. 도마 저거 맞춰놓고 Q로 진입한 후에 W로 때린 다음에 떨어질 때 재간둥이로 같이 팍 하면은 그냥 원콤보 스킬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완벽합니다. 거기다가 적을 한쪽으로 밀어낸다는 거예요. CC기 있어요. 그리고 데미지 줄 데미지 스킬도 있고 게다가 재간둥이 장난치기로 도망갈 수도 있고요. 임팩트가 일단은 배경 볼까요? 배경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피즈는 해저에서 살다가 빌지워터가 제 2의 고향이에요. 빌지워터에서 상어를 잡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돼. 원래 마을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거든요, 못생겼다고. 네. 근데 상어가 이제 쳐들어왔는데 마을에 상어를 잡고 나서 피즈가 이제 굉장히 마을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게 된. 그래서 제2의 고향 빌지워터. 자, 피즈랑 싸우면 빌지워터 베테랑 선원들도 술 먹은 풋내기 뱃사람 꼴이 된다니까. 우리 편이라서 천만다행이야. 미스포춘. 요즘에 미스포춘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 미스포춘이 인정을 그 미스포춘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미스포춘이 사실 동네 친한 오빠가 갱플랭크거든요. 그렇죠. 갱플랭크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피즈는 인정합니다. 그렇죠. 자, 가볼까요? 가볼까요? 운명의 시간. 그라가스부터 픽하세요, 무조건. 피즈. 보시면 스킬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스킬 아니겠습니까? 주옥 같죠, 정말. 좋습니다. 발음 조심하시고요. 그렇죠. 걸렸어. 자, 그라가스. 강타 빼요, 강타 빼요. 혹시 오해할 수 있어요. 강타 빼세요. 강타 말고 다른 거. 점화, 그렇죠. 점화. 됐어요. 됐어요. 피즈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유있게. 피즈는 맨 말에 있죠. 피즈. 찾으시고, 이제, 루누는, 마간으로 가는 게. 이걸로 가야죠. 이속. 아, 이거 좋아. 체력. 마법 간통력 주문력. 좋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21-9. 좋습니다. 갑니다. 자. 원딜이 둘이네요. 어. 베인 정글? 좋아요. 베인 정글. 갱. 어차피 제 게임 아니니까요. 뭐. 자, 스킨. 아틀란티스 에스키모 낚시꾼. 자, 피즈 할인 487 RP. 모니터를 좀 앞으로 두시고 하신 게 편하지 않으실까요? 불편하실까봐 혹시나. 아니, 괜찮습니다. 모니터 핑계대지 아니실 거죠? 난 궁금한 데 있어요. 모니터 핑계대지 마세요. 예. 저 분명히 앞으로 갖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지금 블라디랑 이거 혈사병과 궁피즈의 궁극기 그리고 깨뚫기 뭐 이게 다 궁합이 제대로. 제대로죠. 이거 대학살에 피즈의 대학살에 펼쳐질 수밖에 없네요. 다치네요. 아! 피지를 보고 쫄았네. 상대방이 알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심해 냄새가 난다. 홀스와 피즈 심해 콤보거든요. 아무락 지으세요. 지스 아무락 찍으라고. 늦었잖아. 아무락 찍어야죠. 직스라도 찍었어야죠. 한 번만 봐달라고 하세요. 한 번만 빨리 한 번만 한번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 형님이라고 해요. 빨리 형님. 그렇지. 사랑합니다. 제발요. 어쩌죠 이거? 제발 지금 닫지 않으면 우리 방송 망해. 아, 여기 내려있어서 깜짝 놀랐어. 아, 제발
제발 형님. 제발. 제발 형님. 형님. 5분이잖아, 5분. 형님. 다짜세요 빨리. 어쩔 수 없어요. 형님. 형님. 다짜세요. 이거는 다짜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 5분 기다리면 돼요. 뭐 5분 어렵나요? 5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30분이잖아요. 랭게임이 30분이죠. 아, 노말은 5분. 한번 접속해 볼까요? 아, 노말은 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랭게임이 30분이고요. 자, 여러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니까 빨리 찍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다 찌르래서. 괜찮습니다. 이럴 때 스킨 한 번씩 봐주는 거죠. 몇 분인지 한번 보세요. 서치해 보세요. 5분일 겁니다. 네, 5분이에요. 5분, 5분 맞죠? 5분 30초네요. 5분 30초. 이러면 스킨 한번 볼까요? 그렇죠. 자, 이러면 스킨, 스킨 할인도 되거든요. 스킨 할인하는 거 한번 보면 되죠. 스킨 할인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죠? 스킨 세일. 아, 안 샀나요? 반가방에 비오라? 안 샀나요 지금? 안 사셨어요? 나 있니? 저는 아 그거 제 아빠 아니고요. 안 사셨어요? 아, 눌러보세요. 아 이렇게 예쁜 스킨인데 딱 봐도 예쁘잖아요. 피오라 스킨 중에 제일 예쁩니다. 이게 밤까마귀가 밤까마귀거든요. 약간 마담 느낌 나거든요. 안 사셨나요? 어? 피오라 선생님은 사용할 수 없음이네요. 사용할 수 없고 맨 앞에 거 볼까요? 구매가 되는데 선생님 피오라는 저 무슨 안 되네? 뭐 할인 뭐 그 기간이 있을 거 기간에 내 파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사셨냐고요. 반까마귀 피오라 스킨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피오라 쓰레기인데. 아니 예? 피오라 쓰레기라고요 지금? 백 사장님 저희 사장님이 피오라 쓰레기래요. 그러니까 안 사셨냐고요. 지금 물어보잖아요 제가. 스킨 없으시죠? 네. 스킨 없는 챔프를 하고 싶으십니까? 아, 피오라를 하기 싫어요. 언젠가 피오라 대세가 됩니다. 시즌3의 대세 챔프가 돼요. 티아멧, 히드라 나왔잖아요. 사셔야 됩니다, 이거. 안 사실 거예요? 정말? 안 사십니까? 스킨 세일인데? 야, 세일이면 사야죠! 세일이면 사야지! 세일이면 사야죠! 세일이면 사야죠! 그렇죠! 세일이면 사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까마귀 피오라! 이게 피오라의 폭풍이, 피의 폭풍이 몰아칠 거예요! 반까마귀거든요! 냉가의 딜을 이은 오피 챔프로 피에라가, 피에라? 피오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힙쓸고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사셔야 된다고요, 이런 거. 레네톤도 한번 볼까요? 챔피언 없으신가요? 레네톤 왜 안 사셨나? 레네톤 보시면 포스 있잖아요. 룸 전쟁 레네톤이네요. 전쟁 그 장군 포스가 챔피언은 세일할 때 사는 걸로. 아 그럼요. 챔피언은 세일할 때 사야죠. 예예. 네. 예. 질련도 없으시네요. 아 질련 신바람 질련. 어? 뭐, 표정 보세요. 신바람 봤어. 오 신바람 이박사 같은 표정을 짓고 있네요. 저도 신바람이 나네요 벌써부터. 아, 아 진짜 질려 다른 스킨 보세요. 진짜 안 이뻐요. 아우 별로야. 이게 뭐야. 아 진짜 안 이뻐요. 하지만 신바람 콧바람이 여기까지 느껴질 정도로 외롭고 나서시죠. 그렇습니다. 자 로가 왜 하세요? 아니 저기 왜요? 자. 왜요? 대리하시겠죠? 그럼 왜 로가 왜 하세요? 아니 잘못 누르신 건가요? 아니 로그인 좀 해보시라고. 예? 로그인 좀 해보시라고요. 제 아이디요? 왜요? 제 아이디 왜요? 아니요. 눌러보게. 아니요. 아이디가 기억 안 나네요. K. 아니요. 아이디가 기억 안 나네요. 아니요. 빨리. 아니, 아이디가 기억 안 나요. 1983. 예. 빨리.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아, 제 아이디는 갑자기 왜. 아, 왜요? 왜? 둘러보려고. 아, 왜요? 왜? 둘러보려고. 아, 왜요? 왜? 둘러봐야죠. 아, 저는 다 있어요. 다, 스킨도 다 있어요. 아, 스킨이, 다른 스킨들이 다 있습니다. 스킨은 하나, 한 챔프나 하나씩만 있으면 돼요. 스킨은 굳이 두 개씩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사실이에요. 자, 할인 중. 아니요. 깜깜하게 피오라 없나요? 없나요 이거? 깜깜하게 피오라가? 다른 스킨 있어요. 다른 스킨 있다고요. 알았어. 한번 볼게요. 다른 스킨 있어요. 그럼요. 다른 스킨이.
없는데요? 다른 스킨이? 반팔하는 표 이거 바로 구매 누르셔야죠. 아니 나의 아이디를 상품 루스... 이거 아직도 없을 수가 있어요. 아 룬스호도 아니고 저 아이피스호로 하시나요? 어? 레멕도 문정전 레멕도 이게 왜 있어야죠. 저 천하비도 안 나왔는데 저기요 신바람 난 질리언 이거 신바람 이박사 질리언 사셔야죠. 와 진짜 어 뭐 훅 지나갔는데 내 IP가 왜 615가 됐지? 내 IP 615가 됐는데 잠깐만 이거 내가 누른 것도 아니고 이거 대리결제 아닙니까? 이거 대리결제 아니에요? 아니 이 좋은 기회를 놓치실 겁니까? 아니 그건 대... 이 좋은 기회 이거 보세요. 레넥톤 피오라 질리언 정말 희소가치가 있는 좋은 챔피언입니다. 너 고소. 여러분들. 여러분들 좋습니다. 아 마음이 너무 홀가분하네요. 그렇죠. 아, 요. 아, 나 이제 신제품 나 바이 나온다는데 어떡하지? 뭘로 사야 되지? 결제해야죠. 그럼 아깝지 않아요. 그럼요. 리그오브레전드에 쓰는 건 아깝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문화상품권 저기 뭐야 뉴메타 연구원들한테 줄 거 좀 꼬부쳐가지고 결제하세요. 연구원들이 보고 있을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 스킨 세일 안 사시면 후회합니다. 스킨 이거 굉장히 레어 스킨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룬 전쟁 레넥톤 밤까마귀 피오라 신바람난 질리언 신바람난 질리언 와 챔피언 안 사시나 레넥톤 빨리 사세요. 아 세일할 때 레넥톤 세일할 때 아 진짜 사겠습니다. 미리 다 사놓던 거 해야지. 스킨 이거 보고 다 사놔야겠다. 자 그렇습니다. 예예예 예, 예. 되게 좋아하시네요. 같이 죽자는 거였군요. 아, 네, 진짜. 레넥타하고 질리언 없는 게 정말 낙이네요. 아, 템포가 많은데, 예, 예, 예. IP가 앞에 딱 있어가지고. 스킨 세일 할 때는 여러분 스킨 꼭 사셔야 된다는 거. 그렇죠. 다시 한 번.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고요, 지금. 네. 예. 혹시 남이 사셨나요, 남이? 남이요? 아, 세일할 때 사시려고? 그렇죠. 아직 남기도 좋군요. 네. 잘 빠져나가요. 몇 분 남았나요? 이제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예. 됐겠죠. 됐네요. 빨리 누르세요. 그래.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딱 누르시면 됩니다. 사운드가 안 나오는데. 전 나와요. 네, 이어폰에 먼저. 크라스! 됐어요! 먼저 찍었어. 내가 봤어. 선픽! 미드 선픽! 자, 좋습니다. 미드 선픽이죠. 네. 아니면 양보하셔야, 이건 양보하셔야 돼요. 그렇죠. 좋습니다. 바꾸네요. 서포트로 바꿨어요. 이제 피지로 딱 바꾸면 돼요, 이제. 내가 혼내줄게. 좋습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맨 앞에 있는 아무거나, 그 자기가 갈 라인에 아무거나 찍으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팁으로 설명해 드리고요. 그냥 락인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피즈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챔프예요. 일단은 손가락이 그 중요한 재간둥이. 그 앞에 건 뭐죠? 삼지창. 아니 그 장난치기인가요? 장난치기 재간둥이. 장난치기 재간둥이. 그걸로 상대를 완전히 농락해야 돼요. 그렇죠. 멘탈을 갖고 놀아야 돼요.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해야 돼요. 그렇죠. 자신 있으신가요? 불안해서 뚫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데미지가 쫙쫙. 뭐 어떤 스킬을 선마하시는 알고 계시죠? W 선마긴 한데 W 선마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W 선마에 Q는 보통 하나를 찍고 E 선마를, 왜냐면 이 스킬을 생존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쿨타임이 줄어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W 선마에 E 선마, Q 선마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뭐 중요한 거는 뭘 해도 피드는 세다라는 거. 그게 487 RP에 네. 지금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게임 들어가고. 근데 조합이 굉장히 좋네요. 덱스의 아무무.
소나 아몽무 요 조합이 일단 마음에 드네요. 아 진짜. 이거는 딱 걸어놓으면 궁극기 딱 하고 뚫고 찢고 찌르고 찢고 갈기갈기 그, 가능하다. 그리고 거. 때릴 거 다 때리고 본인은 제가 모데카이죠. 어떡하죠? 아, 이럴 수 있어요. 아, 충분합니다. 할 수 있어요. 모데카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간둥이로 스킬 딱 피해주면서 Q로 돌진해서 W로 들교환해주고 CS 아니요 먹을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은장이 나밖에 없네요. 전 형이 은장이라는 게 더 놀랍네요. 나도 사실 좀 놀랍긴 한데 괜찮습니다. 예. 상대방도 어차피 비슷한 레이팅에 걸려요. 그리고 블리츠 클랭크가 지금 핑이 좀 높아요. 한국이 아니네요. 아니면 대낮부터 야동 받는 것 같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북미 쪽 같네요. 모델 괜찮습니다. 아, 할 수 있어요. 그걸 상성을 뛰어넘는 게 바로 이 피즈 챔피언이에요. CS를 몇 개 먹는지 아니 아니요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아까 기본 공격 피해를 줄여주는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기본 공격 모델은 기본 공격을 안 때리죠.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아, 자신, 남다른 자신감이죠. 신발 3포, 어떻게 시작하실 겁니까? 신발 3포션? 신발 4포? 플라스크? 플라스크에 물량만 다 사도 돼요. 요즘에 그렇게도 가더라고요. 마방을. 마방이요? 마방 하나 사면 살 게 없을 텐데. 마법 무야망 따라 사면은? 신발 3% 가시네요. 그렇습니다. 졸지 않아요! 졸다니. 아니요. W나 E를 먼저 찍는 게, 일단 좀 무서우시면 E를 먼저 찍으시고. 일단 찍지 않습니다. 예, 일단 안 찍는 게 뭐 가장 좋죠. 좋아요! 예. 보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찍어도 좋아요!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모데카이저 이렇게. 사실 모데카이저가 뭐 이렇게 세다 하지만 별거 없어요. 안 무셔. 귀여워요. 브릿지가 확대기 가면 살아나는 거죠. 재간둥이로 장난치기 재간둥이로 상대방 블리츠가 있었나요? 있었죠. 귀여워요. 자 이거 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흙에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챔피언이에요. 그렇죠. 땅 파봐라. 대건 하나 나오나. 땅 파니까 물고기가 나오네. 피즈는. 이야. 대박이죠. 강태공이네요. 신기한 거 보여줄까?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모델은 충분히 상대 가능한 챔프입니다. 누가 와도 그 누가 와도 다이애나가 와도 다이애나 오면 고맙죠. 모델 카운터는 말이죠. 갱입니다. 갱. 피즈예요. 모델 카운터는 여러분들 피즈라는 걸 옆에 계신 우리 호일 사장님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시겠습니다. 모델 카운터는 피즈 기억하세요. 저는 뭐 그거를 리시를 굳이 안 해도 네, 굳이 안 해도 돼요. 미드가 리시하던 시절은 끝났기 예, 끝났죠. 공격이다. 키 설정. 네, 키 설정 하셔야죠. 제가 쓰던 거라서 전 스마트 키를 안 쓰기 때문에 그 평타국이 의외로 아픕니다. 피지가 근접 챔프라서 그라가사랑도 비슷한 류의 챔프이기 때문에 오! 화려해요 화려해요 화려해요. 그거 쓰고 W를 때리다가 내가 맞을 것 같으면 재간둥이 장난치기 재간둥이로 빠져나오면 됩니다. 순간치고까지 남사자 느낌이 맞아요. 피지도 맞고 오시네요. 그래서 3렙은 찍으셔야 좀 들교환이 될 텐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네. 피즈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피즈 여러분들, 제가 안 해본 챔피언이기 때문에 스킬 그 스마트 키 설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CS 먹는 게 사실은 모델가 근데 다행히도 그렇게 잘하는 모델은 아니네요. 네, 상대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겠죠. 저는 CS만 챙기면 사실은 모델 오 어디 CS 자 잘하고 계세요. 저 뒤에 옆에 아무무가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아무무 아무무 와요. 같이 싸워주세요. 싸워주세요. W 그렇죠. QW W 찍고 딱딱딱딱 때리고 점화 걸고 이 재간둥이 아 저쪽으로 뛰었어야죠. 잡는 건데 아 이게 진짜 아깝다.
저만 안 걸렸네요. 아, 저, 자, 이 돌아오면 Q2로 잡을 수 있어요. Q로 들이댄 다음에 W 두 대 때리고 점화. Q로 들이대고 점화 걸고 W 때리세요. 신기한 거 보여줄까? 천천히 해도 됩니다. 만화가 지금 부족해서. 아래로 빠지셔야 될 것 같아요. 육지다! 만화가 없다. 채우시면 돼요. 이제 만화 쓰지 말고 펑터로만 계속 맞으시. 아, 진짜 아까 그건 너무 아쉽네요. 점화가 들어갔으면 잡았는데 점화가 안 들어갔네. 재간둥이라도 저기 뛰셨으면. 무리하면 안 돼. 아, 무리가 아니라 잡는 거라니까요. W 점마. 그렇죠, W 점마. 지금 둘 다 잘하고 계세요. 잠깐. 지금 때려도 돼요. W 지키고. Q, W. 조금 조금씩만. 인맥 때면 이거 필킬 나오겠네요. 안 무셔. 어. 근데 확실히 모대가 만화를 안 쓰는 챔프라서 자, 한 번 더 노리자고 하죠. 노리자고 하죠. 옆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아무 미 있어요. 라인은 좀 네, 밀고 있어서 이거 좀 애매하네요. 아무 체력도 이렇게 좋지 않아서 저 봐줘야 돼요. 이거 아무거나 빠뜨릴 것 같습니다. 잡았다. 그렇지. 싸우세요. 제가 지금 장난치기 저만 걸고 잡았다. 이거 잡았대요. 왜 안 쳐? 왜? 아, 스마트키! 스마트키! 아, 그냥 바꾸라고 했잖아, 스마트키! 아이, 바보 먹죠! 왜 스마트키를 안 쓰니? 아우, 점화가 왜 안 걸리나 했는데! 아니, 내가 스마트키 아까 바꾸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CS를 먹어야 되니까! 아우, 답답하다, 정말! 어시도 못 먹었네, 잭스가 잡았는데! 아. 아우, 내가 답답하고, 나 진짜. 어쨌든 좋습니다. 템은 그 영검의 지팡이 가는 게 제일 무난해요. 카탈리스크에. 왜냐면 얘도 어쨌든 근접 챔프라서. 근데 뭐 본인이 원하신 대로 가셔도 됩니다. 요즘에 대세인 마관으로 갈까요? 그러셔도 되고요. 마관신발부터 가죠. 플라스크를 좀 돈 모아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끝났네. 어쨌든 무무가 지금 계속 봐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델은 못해요. 네. 라인을 생각보다 미리 좋아요. 좋습니다. 아, 아쉽네요. 근데 지금 3대3 이거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미드에서만 좀만 잘해주시면 지금 같은 팀원들이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도 점화가 왜 안 들어갔어? 어, 베인이 크는 건 괜찮아요. 괜찮아. 베인은 원컵은 나와요. 피지한테 후방 가면 신기한 거 보여줄까? 저 먹어. 아, 드세요. 괜찮습니다. 옆에 싸우죠. 아래쪽 왼쪽 8시 방향 뒤로 빠져야 됩니다. 살짝 Q로 진입. 어, 모니터 좀 바꿔줘라. 뭐가 잡혔을까. 어, 저 봐줘야죠. Q Q로 진입하고 재간두기로 먼저 써도 되고요. 아니 그거 왜 지금 아닌데. 어, 잘 피해. 어, 어떻게 얻어 걸리긴 했어요. 피해긴 잘 피했는데. 굉장히 좋은 챔프입니다. 포기하세요. 죽겠다. 뭐가 잡았지? 미니맵을 못 보겠다. 그렇죠. 저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몬스터를 제가 앞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 달라질 겁니다. 와드 저 위쪽으로 와드 하나를 꼽으시는 게 이따가 시간 되시면. 오, 저게 맞으면 안 되지. 글쎄, 궁 찍었네요, 이제. 블리치? 아래 블리치? 한번 노릴까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근데 모대가 가까이 있어서. 육지다! 헤아! 믿음이야. 그렇죠. 컨트롤 V 하시면.